그렇지, 안에 붕어 세 마리 담기 성공. 와, 아, 또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우와, 무겁다. 아따, 갤 줄 알고 출발했는데 더 오네. 형님들 번개까지 칩니다. 멋이 알겠네. 야, 이제 살짝 줄었네. 와, 아따, 저 수질 물이 그냥 물길이 아닌데도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몸이 안 되겠는데? 잠기구만. 이렇게 속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낚시해보려고 왔는데, 저수지하고 논하고 경계가 사라져버렸네요. 와, 물이 엄청나게 올라오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기가 밥을 먹겠나? 접자, 접어. 이건 아니다. 안 돼, 안 돼. 흙탕물이 엄청 심한데다가, 논하고 저수지 경계 사라졌어. 그냥 저수지야, 이 논이 지금. 앞으로 더 올라올 건데, 의미 없다. 차 빼. 형님 자리, 형님은 문어미 바로 왼쪽, 아니 오른쪽. 지금 흙탕물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넘어가는 게 보이네요. 네, 유속은 저희 형님은 채비를 조금 무겁겠으니까 상관없다 합니다. 포인트가 이쁘죠? 딱 막 마치 이쁘게 열려서 원래 여기가 다 메워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열리고 있어요. 아버지 자리 한번 가봅시다. 아버지 자리. 누가 와가지고 인위적으로 작업한 것 같진 않고, 이게 작업한 건 아니겠지? 약간 긁은 것 같지 않아, 이거 꼭. 아무튼 자연이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지금. 누가 작업을 한 건지. 아무튼 여기가 A급 포인트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아버지 자리 하셨고, 제가 원래 저쪽 안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죠. 근데 바닥에가 떼짱이 박혀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 애들이. 일부는 밀려 나가고, 일부는 버티고 있는데, 수심도 엄청 얕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기하고 1m 한 7-80 나오는 저쪽 자리로 가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아이. 자, 오늘은 동일레저 전투자대를 써 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프레임까지만 연결해 놨고, 여기서 좀 다리를 높게 해 가지고 타점을 좀 높게 해서 앞치기를 좀 편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가지고 받침틀까지 세팅하고, 윤공방 파라솔 각도기, 요거 진짜 아주 끝판왕입니다, 형님들. 60인치 파라솔인데 엄청 잘 잡아줍니다. 자, 파라솔까지 폈고요. 이제 천천히 의자 놓고 재미나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굉장히 아늑하고 좋네요.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낚시 한번 하기 어렵네요. 비가 오니까 카메라가 지금 다 파라솔 속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어지간하면은 자체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데,
이게 비가 흩날리면서 계속 바람 불어가지고. 오늘의 미끼는 일단 글루텐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옥수수 이거 완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와, 씨. 완전 AS. 우와, 뭐야? 옥수수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이야, 옥수수에서 뭐 탄산수가 막 재탄생했네. 무슨 사이다 소리가 나네. 옥수수 어분 글루텐하고 밑밥을 좀 쳐가지고 한번 낚시해 볼게요. 지금 에이크 포인트라고 생각됐던 아버지 자리 지금 말뚝입니다. 자, 글루텐을 비빌려면은 일단 지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뜰채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을 떠야 되겠다. 예전에는 스크류 타입이라 뜰채를 펴기가 좀 번잡스러웠는데 요 한돌 원터치는 진짜 간편해가지고 이게 끝이거든요. 너무 쉽죠. 여기다가 냄비 받쳐갖고 물을 좀 떠야 되겠어. 그래, 이게 바로 냄비밥이지. 글루텐을 좀 딱딱하고 작게 달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개 하고 물은 하나 반 조금 안 되게 넣을게요. 글루텐은 작게 달 거니까 좀 단단하게 싸야지. 이게 지금 애들이 활성도가 어쩐지를 모르니까 또 어디서 잘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마름 속에 짱 박혀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깊은 수심대에 있을지. 자, 오늘의 미끼 2종. 글루텐하고 옥수수 어분 글루텐하고 완전히 막 탄산수가 나오는 옥수수. 술이야, 술. 안녕하세요. 내 차 타고 갔구나? 허살. 자, 미끼, 세 번째 미끼. 저희 형님께서 방금 나갔다 오셔가지고 지렁이 사오셨네요. 안 물어요. 비가 흐려서 물려갖고 안 잡힌가 봐. 이제 살살 달래서 잡아야죠. 맛있어. 뭐 잡았어? 좋아, 좋아. 자, 형님들 대편성 끝냈습니다. 낚싯대는 총 10대 넣었고요. 지금 가장 짧은 데가 4.8칸, 맨 오른쪽에 떼짱 바로 경계, 4.8칸이 바로 경계에 닿고, 이 왼쪽은 좀 더 먼 것 같아요. 5.2칸인데 바로 경계에 닿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데가 용망의 60대들. 포인트 이쁘죠? 포인트가 나쁘진 않고. 자, 미끼는 옥수 글루텐, 글루텐하고 완전히 쉬어 빠진 옥수수하고 지렁이 이렇게 준비했고, 수심대가 괜찮아요. 아주 깊지도 않고, 여기 제방권인데도 1m 50에서 60, 깊은 데는 1m 70 근사치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잣대로 재는 건 아니라서. 지금 비는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죠. 저런다고 하면 이제 비가 갠다는 뜻인데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가 그치면 지금 이 카메라를 멀리 빼가지고 멋진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야, 나와야 돼. 와, 고기 빠졌다, 씨. 형님들, 공식적인 첫 수. 6치? 아, 고기 잡기 어렵네요.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이거 뿌리 딱 떨어진다, 박아버렸어. 어디야? 이거 올라 세지, 이거.
너무 맛있어서 울어? 파라솔 세이브 됐다. 두 번째 붕어. 두 번째 붕어 나왔어요. 조금 커졌네. 아유. 형아 전화 걸어. 형아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고기 안 나와? 밥 먹고? 완전 말뚱인데? 빈버진 다 왔냐? 나는 뭐 6치만 나온다? 나오긴 나와? 6치 지금 짜증나서 두 마리 잡아놨잖아. 지금 떨치 안에 넣어놨다. 아빠 뭐 큰 거 자꾸 떨쳐보고만. 그니까 겁나 아쉬워하시는데 앞에서. 뭐 감당이 안 된다 그러시네. 여보세요. 아버지. 네? 뭐 큰 놈 떨쳤어? 응. 뭐 얼마나 크길래 감당이 안 됐을까? 아까 풀 그 감은 놈 그리 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피갖고 거의 맞았는데 그냥 털어지려면 나올 때 발버둥을 치더라고. 아 그냥 털어버렸어? 바늘 빠졌어? 아쉽네. 아 뭐처럼 그런 거 그 제일 긴데도 물었는데 아쉽네. 이제 아쉽지 두 마리 이렇게 붙는데. 그래요 알았슈. 화이팅 하시오. 자 안에 붕어 세 마리 담기 성공. 와, 아, 또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우와 무겁다. 오 예. 야 지금 6치짜리 옆에 있는 녀석인데 방금 나왔습니다. 월척 조금 넘어 보입니다. 와 6치짜리가 이렇게 직관해 보이다니. 이야, 그렇게 입지롭더만. 제가 형님 사진 찍어주고 아버지 사진 찍고 나와서 이제 여기 찌를 쳐다보다가 딱 보니까 몸통이 자빠져 있어. 찌가 자빠져 있어. 자 한번 보자. 와 딱 크다. 이야 형님들. 이야 이런게 낮에 나오네. 지금 오늘 낚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이야 이런게 낮에 나와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와 되게 큰 것 같으니 31cm 조금 안 나오냐? 딱 31에 걸리냐? 이야 31cm 월척입니다. 와 최고가 근데 진짜 높아요. 빵이 좋아 빵이. 오 멋있다. 이야 형님들 31cm 월척입니다. 31cm. 아 멋있죠? 자 형님들 오늘은 요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찾아온 저수지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보긴 또 처음입니다. 제가 제 방 우측 문어미 쪽으로만 제 방 라인 앉아봤지 아니고서는 저쪽 오른쪽 아버지랑 형님이 있는 라인 쪽 그쪽에서만 낚시를 해봤는데 이쪽에는 처음 앉아봤어요. 제 방 가운데는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왼쪽으로 와서 찍어보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수심대길래 낚싯대 대편성 했는데 오늘 대편성은 초장대들만 제 가방에 있는 낚싯대들 중에 가장 긴 녀석들만 선별해가지고 오늘 출전했고 그 다행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5.6칸에서 또 좋은 손맛 받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또
이제는 완전히 가을 시즌이 시작됐고, 이제는 뭐 어딜 가도 마름이 이제 사과갈 그런 계절이니까, 우리 형님들도 출조하시거든. 마름이 많았는데 사가가지고 자연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진 그런 저수지들 눈여겨보셨다가 출조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쯤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